자, 드디어 제가 오사카에 왔습니다. 오사카 오면 여러분들 아시는 그 남바라는 곳 있잖아요. 우라남바. 우라남바라는 말이 생긴 지 10년도 안 됐다고 해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이용 시옷, 오사카에 사는 사람들을 자주 보는데 정말 꼭 가보고 싶었던 가게가 있었어요. 근데 마침 제가 이벤트 했던 곳도 거기랑 가까워서 바로 찾았거든요. 바로 이 가게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남아 다노미 마셔. 야, 근데 사람 진짜 많다. 그래서 남아 부탁드립니다. 야, 제가 또 이 영상을 위해서 와이셔츠까지 제가 한국에서 갖고 왔어요. 근데 꼭 해보고 싶었고 마사상이 유명하고 이 가게가 또 맛있다고 해가지고. 호르몬 세트 부탁드. 호르몬 세트 부탁드. 하이. 하이. 이때 시오탄. 시오탄. 하이. 부탁드. 하이. 그래야지 또. 시오탄 부츠데이. 부츠데스. 하이. 부탁드립니다. 하이. 자, 마셔볼까요? 고생하셨습니다. 최고다. 레몬 요거. 아, 레몬 먹을 기만. 타니 왔어요, 타니. 일단 세 개. 이야. 역시 이 자리가 마사상도 그랬고 연기가 어쩔 수 없어. 하지만 좋아. 자, 이까이 타베테미오카. 나 일본에서는 좋은 남자한테 연기가 다 간다고 하네요. 아테마스카. 레몬즙에다 먹는구나. 와, 최고다. 자, 간판. 맛있다, 탄. 탄, 여러분들 탄 아시죠? 탄은 일단 소혀잖아요, 소혀.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먹진 않는, 일본에서는 이제 소혀를 많이 먹습니다. 아, 맞아, 이끼 시드나이. 못 따라야 가라. 일본에서는 고기를 먹을 때 이 소혀부터 시작한다고 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양념을 먹기 전에 이제 기본을 먹는 거랑 똑같은 거죠. 오사카에 사는 사람들이 온 이유가 있었네. 정말 맛있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일회용 구이 이렇게 나오지 않잖아요. 나오나? 제가 보진 못했지만. 호르몬, 여기 호르몬도 궁금하다. 여기가 아마 메인이 이제 곱창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혀, 소혀를 좀 먹어줘야. 소혀를 못 먹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 당연히 아시겠지만 노미호다이라 그래가지고 1인당 예를 들어서 이제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뭐 2만 원을 내면 술을 무제한 먹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게 노미호다이라고 하거든요. うまいよねやっぱり本当うまいわ新潟で前前にもコンサートやった時ハウスツアーアッパとこのを連れてきたピクサでしょそうそうそうそうライブハウスとかそうそうそうそう覚えてる記憶力だけいいよだけっていうあいや記憶力悪いんじゃないよでも이렇게이야기를들으면ああそうそうそうそうとか やりとりでさ裏で聞いてるとさファンはさ多分知らないだろうと思ってさ冗談っぽく言うけどさ本当に死んでるからさ 다행이지 욕같아요 こんな バカが そうファンの特徴특징이 뭐죠? 特徴 覚えてるなんて 맞으면 기본的に クレーム持てる人間っていますよね それでもね
好きだからこそ、それが表現、それが表現、好きだよとか言うのが恥ずかしくて 飲酒とかして 이게 이제 호르몬 세트잖아요. 호르몬 세트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지금 곱창 세트예요. 이제 곱창 안에 우리 막 그런 내장들 있잖아요. 그 이제 여러 가지 세트로 나오는 건데. 야, 근데 제가 久しぶりに 오사카 来 때 이이요네. 분위기가 약간 치가 도쿄도. 全然違う。なんか遊びたい気持ちができるかな。なんか。ああ、 얼음을 넣어가지고. 料理方上手だね。わあ。ここまでは来ないでしょ。ああ、うえ、まじき。あんずん、だから、いろけ、この大阪와가지고、ま、しんの飲食店도오고 또 우리 소중한 팬분들도 만나가지고 이벤트 했는데 뭔가 오사카는 신기하게 막 놀고 싶은 그런 기분이 막 드는 약간 한국으로 치면 오사카는 부산이고 도쿄는 서울이잖아요. 근데 뭔가 우리도 도쿄에서 오래 지내고 이렇게 활동하면서 오사카 많이 오진 않았지만 뭔가 맛있네요. 마지막 한잔 하고 제가 이거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여기 와가지고 꼭 이 호르몬 세트랑 탄 세트 이거 한번 좀 먹어보세요. 너무 추천하고 너무 맛있습니다. 마지막 잔 하면서 이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간파이. 마지막으로 간파이 됐어. 간파이. 나일까요? 아. 아, 이렇게 오사카 약 3년 만에 왔습니다. 3년 만에 오사카는 왔지만 사실 이렇게 개별 악수회를 하러 온 거는 거의 한 5, 6년 만인 거죠. 진짜 너무 오랜만에 오사카 와서 심지어 또 여기 이 악수회 장소가 또 옛날에 마이네임이 엄청나게 추억이 많았던 고생 많이 했죠. 그대로예요. 이렇게 테이블 쫙 있잖아요. 저희 멤버들 다 앉아가지고 각자 할 거 하면서 메이크업 받고 아무튼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추억 만들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오야꾸동의 뜻은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오야, 오야, 오야가 이제 부모님. 사실은 이게 좀 잔인한 말일 수도 있는데 오야꾸동이라는 말은 계란이 덮고 있잖아요. 직역으로 해석을 하면 오야꾸동. 그래서 사실은 사실 닭이 닭을 덮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오야코동.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백종원 선생님이 한 말을 들어가지고 그거 그냥 따라해보려고 했는데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아무튼 이 오야코동이랑 카레우동이랑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본 하면 덴부라 아니겠습니까? 이런 느낌 뭔지 아시죠? 쿠팡이츠, 배달의 민족 이렇게 배달 어플이 몇 개 있잖아요. 일본은 해외랑 비슷하게 우버로 이렇게 갖다 주는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카레 우동입니다. 뭔가 와, 맛있네.